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남기성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신 구독자 여러분 큰 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라오스 3편입니다. 라오스를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먹거리들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두 번째 라오스 어디를, 무엇을 꼭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여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좀 걱정인 게 뭐냐면 먹거리죠. 먹을 거리죠. 그렇지만 라오스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드시는 쌀국수, 칼국수 종류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볶음밥 종류들도 있기 때문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씩 좀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대나무 소쿠리, 대나무 통 같은데, 멀리서 보면 흰 쌀밥 같은 걸, 라오스 사람들이 그 손으로 버무려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 걸 많이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행을 하시게 되면 많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까오냐오, 찹쌀밥입니다. 까오냐오, 찹쌀밥인데, 이 대나무 소쿠리에 쪄가지고 나오는 찐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찐밥을 재우라는 라오스식 양념장에다가 찍어 먹는 겁니다. 제일 많이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까오냐오. 그리고 이제 볶음밥이죠. 볶음밥은 닭, 돼지고기, 소고기 이세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 볶음밥을 까오팟이라고 합니다. 까오팟. 근데 이제 닭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까오팟까이,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까오팟무,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까오팟엉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볶음밥인데 많이들 드실 거예요. 또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찹쌀밥이나 볶음밥하고 같이 먹게 되면,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시게 되면 한국식 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빠빠야를 채를 썰어가지고 젓갈이나 고춧가루 그리고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라오스식 김치입니다. 이걸 땅마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마크. 그래서 요세 가지 음식 이외에 소세지 종류들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냄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 지방, 마늘, 그리고 생선 소스를 섞어가지고 먹는 건데, 이거는 냄넘이라는 돼지고기 소시지고요. 그리고 방비행에 올라가시게 되면 많이 드시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한국식 샤브샤브, 뭡니까? 신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바게트 같은 것도, 그것도 반비엔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 유명한 음식들 중에 하나인데, 바게트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이걸 까우치 밧데, 까우치 밧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말씀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는 거 있죠. 뭡니까? 쌀국수입니다. 쌀국수고, 그 쌀국수 중에 속뼈의 육수를 만들어서 한 쌀국수가 퍼라고 그러고요. 퍼. 그리고 한국식 칼국수, 즉 쌀국수보다 면발이 더 굵은 게 있습니다. 면발이 더 굵은 게 이거 같은 게 까오삐약. 그런데 이거는 닭뼈를 육수로 해서 만든 그런 한국식 칼국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행을 다니시다가 보시면 맥주 한잔들 하시죠. 시원한 맥주도 한잔인데, 그건 비어라오, 그렇게 되어 있고, 라오라오라는 건 한국식 소주, 한국식 곡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라오스 먹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 가시게 되면 누구나 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전거를 타고 구석구석 이렇게 다녀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라운 자전거 같은 건 방비행에서도 빌려볼 수 있고 루앙프라방에 가서도 자전거를 빌리셔서 꼭 구석구석 둘러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꼭 뚝뚝이나 성대우라는 교통수단도 한번 타보시면 좋아요. 그것도 뭐 새로운 또 경험이 되시죠. 그리고 길거리에 라오스는 모든 이 지방이다, 적도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 과일, 열대 과일들이 많죠. 그래서 과일 주스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방비행에 가시게 되면 카약이나 짚라인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방비행이든 루앙프라왕을 가시고 메콩강을 한번 달려보시면 좋죠. 메콩강을 달리기 위해서는 롱테일 보트를 타시고 메콩강을 또 한번 질주를 해보셔야 되시고, 루앙프라왕에 가시게 되면 새벽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탁발 체험. 이런 것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먹거리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해보시게 되면 보통들 그 라오스를 가시게 되면 4박 6일 정도 코스로 방비엔, 비엔티안, 방비엔, 루앙프랑 그렇게 보시도록 많이들 보시고요. 그리고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 8박이나 9박, 10박 정도까지 하시게 되면 남부에 있는 빡세까지 내려가시게 되면 한 10일 정도 코스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라오스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또 라오스에서 꼭 체험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을 올려드렸고, 이런 꼭 체험할 거리들을 즐기신다면 한 4박 6일 코스 정도로 라오스를 즐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먹거리 그리고 체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제 3편, 라오스 3편에서 소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체험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라오스의 진정한 관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급자이.